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민법 첫 시간인데 그저 그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분 아마 시간표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 이름은 천일생입니다. 한자로 쓰면 한글 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천일생이고 그 이름은 가짜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고 그죠? 그래서 강의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저키 작고 못생겨도. 그래서 경희대 대학원하고 민법 전공했어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 하자는 대로 하면 11월 달부터 시작한 사람은 거의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그죠? 그 혹시나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언제 시험 치느냐? 내년 10월 달에 시험 친다 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미쳤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합격한다. 여기 있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년 5월달에 오는 사람도 있고 7월달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차피 공부했으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어떻게 현명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여튼 뭐저 이름이 그렇다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 오늘부터 그죠 민법을 이렇게 하는데 그죠 민법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그죠 그뭐 다른 시간에도 다 오리엔테이션 해서 알겠지만 부동산 학개론만 빼고 전부 다법 과목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법 중에서 가장 기본법이 뭐냐면 민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과대학 입학하면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공부하는데 1학년 때딱 입학하면은 무조건 뭐부터 공부해라고 하냐면은 민법부터 공부해라고 한다고. 민법을 한 1년간 민법만 열심히 해가지고 민법이 어느 정도 체계가 서면 그다음에 뭐 헌법도 공부하고 형법도 공부하고 상법도 공부하고 다른 법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 중에서 가장 민법은 어떻다? 기본적이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다음에 오늘은 꼭 민법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법 과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한마디로 해서 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법은 뭐다? 법은 뭐다? 기준. 법은 뭐다? 기준. 그지? 어떤 기준이냐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가 이렇다 이렇게 해주는 뭐다?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법은 그러면 기준이니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들은 법은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첫째는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한 거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어디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해와 암기는 몇대 몇? 5대 5.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이해는 막 하는데 뭐가 안 된다? 암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꼭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막 어떤 선생님은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는 것은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한 거를 뭐 하고 있어야? 암기하고 있어야 어디 가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해 많이 하고 있어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아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법은 뭐다? 기준. 기준이고, 그러면 이 기준에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부터 공부해야 돼요. 원칙은 말 그대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외는 때로는 원칙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는 때로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답을 하냐면은 원칙을 가지고 답을 하고 예외는 예외를 가지고
예외는 항상 예외를 물을 때 예외를 가지고 답해야지 무조건 어떤 때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예외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논점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한계라는 건 거의 없다.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하는 거. 그런 거 꼭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시험에 공부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이거는 한계다. 이게 한계를 생각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실패할 확률이 5대 5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는데 예외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뭘 가지고 답하고 원칙. 때로는 예외 반드시 모든 이런 말 하면 뭐까지 넣어서 생각한다. 예외.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해야 아무리 어떤 사람은 막 책 보면 새카맣다는 거죠. 공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항상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뭘 가지고 답을 하고 원칙 반드시 모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까지 넣어서 판단한다? 오케이 시험 합격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 잘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되어있냐면은, 자, 원칙과 뭐가 있다? 예외.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과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국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어가 안 되면 법과목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그죠? 요즘 사람들은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와.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목적어, 스스로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건 집에서도 그죠? 저는 집사람하고 가끔씩 다투잖아요. 정말 문제에 있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키거든. 그거 가져와, 뭐, 그거. 그러면 항상 집에서 주어 스스로 이야기해라. 어디에 있는 무엇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자다가도 듣는데 그냥 그거 가져와라. 뭐, 그거. 그러면 이제 이게 다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항상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집에는 이제 그 가족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당신만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국어가 돼야 된다. 국어 그 시험에서는 특히 여러분 가장 정직한 과목은 뭐냐면 공법이다. 공법은 법 조문이나 책에 있다 그대로 나온다. 이게 민법은 책 달달 외워도 못 맞춘다. 와 바꾼다는 거죠. 말을 가지고.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책에 있다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책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출제자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럼 바꿨을 때 어떨 때는 같은 의미가 되고 어떨 때는 다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확하게 이게 국어가 돼야 되는데 국어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판결문 같은 거지. 판결문 같으면 쭉 여기서 시작해서 하였습니다. 해가 딱 이렇게 한 개 돼 있거든. 문장은 몇 개? 한 개인데 이게 문장이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와, 안에 주어가 네 개씩, 다섯 개씩 들어있다고. 금방 제가 뭘 했습니까? 주어가 네 개씩, 다섯 개씩 들어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연필 가지고 쭉 읽으면 한 개도 이해가 안 간다. 주어가 예를 들면 네 개 들어있다. 문장 몇 개? 네 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끊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하는 거 끊으라 그러잖아요. 다음에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 풀 때 뭐 해라? 끊어라. 어디에 끊냐면 때, 면 이런 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게 끊는 게 된다. 뭐 하는 거? 때, 면, 그 다음에 끊고 나면 항상 주어 알죠? 은는이가 붙은 거 나온다고. 그럼 벌써 암에 끊었다 한 문장. 끊었다 한 문장. 그 한 문장씩 이야기,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법과목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쭉 읽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
거고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요 국어만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 강의 계속 듣고 학원 강의 듣고 국어만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국어만 딱 되면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6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의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답을 못 맞춘다고 쭉 읽으면 왜 문장이 4개씩 5개씩 막 이렇게 들어있다 한 문장에.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이 그 중에 그 해주시면 법과목은 어떻다? 쉽다. 그치? 진짜 제가 공부해보니까 제일 쉬운 게 법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저희 그 방송통신대는 혼자 공부하는 학교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 방송통신대는 입학할 때는 쉽지만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갔다 졸업 못합니다. 4년 만에. 왜? 1학년 2학년 내가 아무리 영어 고등학교 다닐 때 잘해도 1학년 2학년 때는 잘하지만 3학년 4학년 되면은 시중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한다고. 그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딱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학과가 법학과입니다. 언제? 법은 공부하는 방법만 되면 1학년 때 법과목이냐 4학년 때 법과목이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법과목은 어떻다? 쉽다 하는 거지. 자,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민법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민법은 여러분 민법은 법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민법 공부했다 그러면 법과목 3분의 1이 끝났다 한다. 형법, 상법, 뭐 기타 등등 있어도 민법을 내가 어느 정도 체계를 세웠다 하면 법과목 전체 중에서 몇 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로 범위가 어떻다? 넓다. 그지? 그래서 민법이다 하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민법은 법 중에서 법의 엄마법이다 이렇게 하다. 모법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법은 뭐다? 모법. 아죠? 엄마. 엄마. 그지? 아무리 불러도 좋은 이름이잖아. 엄마. 그지? 모법이라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법 중에서 범위가 뭐다? 넓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 중에 가장 뭐다? 기초적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민법은 크게 몇 파트로 나오냐면 다섯 파트로 나옵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자, 앞으로 그, 민법이다. 이렇게 하면 몇 파트로 돼 있다? 몇 파트? 다섯 파트. 그지? 다섯 파트 돼 있는데, 다섯 파트 돼 있는데 그죠? 다섯 파트로 돼 있는데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법은 다섯 파트로 돼 있지만 다시 나누면 몇 파트? 세 파트, 그지? 세 파트다. 근데, 그러면 총칙은 뭐를 총칙이라고 하냐면은, 말 그대로, 총은 알잖아요. 총액, 그지? 총액, 그 돈 전체, 전체 총칙, 법칙. 그럼 간단하게 해보면,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그런 말이지. 그지? 민법 어디에 적용되는 거? 전체.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민법 총칙은 여러분 오늘 뭐 프린터 받은 것도 있지만 민법 일반 이론이다. 민법 뭐다? 일반 이론. 그지? 일반 이론이다. 일반 이론인데 하고 그 다음에 요 재산법과 가족법이 있는데 재산법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온다. 이게 물권은 뭐를 물권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물건에 대한 권리. 이제부터는 자꾸 공부하는 연습돼야 되면 외우는 게 아니고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권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과 물건의 관계,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그다음에 뭐 권리의 주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제? 주체 하면은 주도하는 사람. 무조건 주체는 누구다? 사람이다. 권리의 주체도 뭐? 사람. 법의 주체도 뭐? 사람. 동물한테는 주체 이런 말 안 쓴다. 그래서 앞으로 주체 이런 말로 오면 뭐다?
사람. 그럼 요 앞에 사람이 권리 주체,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이 사람에 대한 권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재산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권리. 그치? 간단하지 쉽죠? 이런 거 이제 이해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공부하는 베이스고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개가 나오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막 똥 빠지게 필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냥 내가 나는 하고 싶어. 어떤 사람 메모 하고 싶은 사람이 좀 해도 되고 똥 빠지게 할 필요 없다. 시험 문제 나와도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프린트를 해서 주든지 무엇을 해들 주든지 준다. 그냥 다른 과목도 필기할 필요 없다. 근데 잠이 온다고 필기해도 괜찮고 나는 필기 안 하면 불안해. 그러면 해도 좋다. 이게 뭐 듣는 게 중요하다? 강의 듣는 게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근데 어쨌든 요 재산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권리. 그렇지? 그럼 채권은 어떤 게 사람? 여러분 만약에 학원에 수강료 냈다. 학원에 대해서 뭐 해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그거 채권이란다. 학원 원장님한테 뭐 해 주세요? 강의. 돈 빌려 줬잖아요. 돈 갚아라. 그걸 무슨 권이랍니까? 채권. 그렇지? 꼭 채권은 뭐 그죠? 그럼 병원에 진료비 냈다. 뭐 해주세요? 진료해주세요. 그것도 무슨 건? 채권. 그렇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는 권리. 그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는 권리. 그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건? 청구권. 그걸 무슨 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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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재산법은 크게 두 개. 뭐에 대한 권리와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인데 가족법은 우리 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민법 중에 그럼 다시 이제 총칙이 이렇게 쭉 있으면 총칙은 시험 문제 중에 다 안 내고 요 뒷부분부터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게 뒷부분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가 뭘 법률 행위냐? 뭐 간단하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 뭐 공법적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고 사법적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사법적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 민법 중에서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계약. 무슨냐? 계약. 무슨냐? 계약. 그렇지. 그래서 법률행위 하면 잘 모르겠다. 뭐 집어넣어라? 계약. 그렇지. 그럼 법률행위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다시 법률행위 하면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청약과 승낙. 그럼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계약. 그런 게 이제 이해고 나중에 지금은 오늘은 막 헷갈리고 띵하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률행위에 대한 거 쭉 나오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총칙은 시험 문제 다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반? 절반. 무슨 반? 절반. 그 다음 물건은 다 출제합니다. 물건은. 물건 잘해야 되는데 그게. 물건이 되면 또 등기법은 쉽다. 됐습니까? 근데 민법이 잘 되면 중개사법도 쉽고, 근데 민법이 안 되면 중개사도 어렵고, 등기법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했죠. 민법이 되면 다른 과목 한 3분의 1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물건은 다 출제한다. 물건은 다 출제하는데, 물건 중에서 시험 요강에서 안 나온다고 딱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뒷부분에 가면, 질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요강에 시험 발표 요강에 그지 뭐는 제외한다? 질권. 질권은 뭐를 질권이라고 하냐면은 전당포. 무슨 포? 전당. 전당포는 뭐 맡기고 물건 맡기고 돈 빌려주는 게 전당포잖아, 그지? 여러분 전당포 어디 가면 제일 많노? 에? 정선 카지노 가면 많잖아요. 정선 강원도 정선 거기 가면 전당포 엄청 한 번도 안 가봤죠.
가보면 전당포 엄청나게 많다. 이게 도박에 빠지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누구도 잡힌다. 마누라도 잡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맡겨놓고 막 돈 빌리는 거거든. 이걸 무슨 건? 질권. 전당포, 그지? 이거고. 그래서 어쨌든 질권은 그럼 왜 제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시도 이제 이 안에 쭉 내용이 있어도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시험 문제 다음에 받으면 어쨌든 부동산 공인 중개사, 아, 공인 중개와 관련이 있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슨 산 중개와? 부동산 중개와. 그래서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것들은 여러분 딱 봐가지고 동산에만 적용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그래서 어쨌든 물건은 다 출제한다. 뭐만 제외하고? 질권. 근데 이 꼭 이 안에 뭐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는 없지만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에서? 동산. 그지? 움직이는 거는 무슨 산? 동산. 그지? 부동산은 말 그대로 땅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건 무슨 산? 부동산. 그럼 부동산의 가장 전형적인 건 어떤 거? 토지. 앞으로 부동산 하면 뭐? 토지. 건물 생각하면 안 되고. 부동산의 가장 전형은 뭐다? 토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물건 있고. 그럼 채권은, 여러분, 그지? 채권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여러분, 총론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총론 시험 문제 출제되면 미쳐버리거든. 어렵다. 근데 다행히, 뭐는, 총론은 시험 문제 아예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총론에 있는 용어들은 가끔씩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경우, 우리 공부할 때도 언급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채권 양도라든가, 이런 거, 뭐, 채무인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알아야 됩니다. 채권 양도, 뭐, 채무인수,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뭐, 혼동,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쭉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채권 총론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근데 채권 강론에는 어떤 게 있냐면, 채권 강론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계약 일반 이론. 무슨 이론? 계약 일반 이론. 그럼 여러분 아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몇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두 개. 어느 거? 청약과 승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계약에 관한 거. 계약 일반 이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계약 강론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계약은 몇 개가 있냐 하면은 15개가 있다. 민법에 몇 개? 15개 계약 중에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는 3개. 몇 개? 3개. 어느 거?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 딱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다시 15개 중에 몇 개? 3개. 그래서 요 계약 일반 이론과 요 계약 강론 중에서 15개 중에 몇 개? 3개. 이거 나오고. 그 외에는 요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계약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채권법 중에 일부. 원래는 이제 채권법이다. 근데 요걸 이제 계약법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중개사에서 무슨 법? 민법이다. 근데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항상 그 여러분 뭐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는 기억해야 된다. 예를 들면 유언. 유언은 알죠?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정. 유정은 뭐 하는 거고? 유언으로 정해요. 뭐로 정해요? 유언.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정해요. 그죠? 유언으로 공짜로 주는 걸 뭐? 유정. 그죠? 요 사인 정려. 전부 다, 그제? 사인 정려. 내가 죽으면 내 거 전부 다 너 가져가라. 너 줄게. 내가 죽으면 너 줄게. 그걸 무슨 정려? 사인 정려. 그 다음에 뭐 포괄유정 뭐 이런 거. 내 재산 몽땅 누구 줘라. 이건 무슨 유정? 포괄유정. 내 재산 무슨 땅? 몽땅 누구 줘라. 뭐로?
윤으로 무슨 땅? 무슨 땅? 몽땅. 전부 지금 됐습니까? 그런 용어들은 나오는데 그 용어들은 나중에 쉽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막 지금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막 선생님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밖에 없지.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무슨 쭉? 쭉쭉쭉, 그지? 자, 근데 이걸 이제 무슨 법? 민법이라고 그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지? 우리 시험 나오는 게 특별법은 뭐 하는 거고? 어?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면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이 많이 틀리면 시험장이 안 틀리거든. 왜냐면 틀렸을 때 막 속이 쓰려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딱 기억되거든. 그래서 많이 틀리는 사람이 합격한다. 민사특별법 뭐 하는 거? 예외. 요거는 무슨 칙? 요거는 원칙. 요거는? 그렇지. 특별법은 예외. 예외고. 요거는 우리가 그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잖아요, 그지? 요거는 주연이면 요거는 엑스트라다. 조연도 안 되고 무슨 트라? 엑스트라는 어떻게 할 때 나와라 할 때만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야지. 계속 엑스트라가 설치면 다음부터 뭐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요거는 조연도 아니고 무슨 트라다? 엑스트라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아까 요거 계약법에는 요거 계약 일반 이론하고 계약 몇 개? 15개 중에 몇 개? 3개 나온다 했잖아요, 그지? 자, 여러분 그죠?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는데 어릴 때는 뭐 교회 다녔는데 어른이 돼서 뭐 어릴 때는 막 교회에 뭐 어려웠기 때문에 뭐 그 성탄절이나 안 가면 뭐 추수감사절이나 안 가면 이렇게 막 이럴 때면 떡 주잖아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방학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해갖고 막 해갖고 뭐 아침 점심 저녁 한 3, 4일 일주일 가면은 또 나중에 어떻게 뭐 학용품도 주고 하니까 막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데 거기 보면 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지? 기도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문이 무슨 도문?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도 뭐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 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들잖아요. 자,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데 매매 있지? 매매. 매매 뭐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시험 떨어진대, 이게, 이제는. 매매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매매는 뭐냐면 계약이다. 매매는 뭐다? 계약. 아까 이야기했잖아. 15개 중에 몇 개? 3개.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이다 하면 끝에 문장 안에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되냐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정? 약정.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진짜 나온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틀린 거, 뭐 한 거?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러잖아. 그지? 매매는,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하잖아. 그지? 매도인은 무슨 권을 이전하고,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OX. OX. OX 빨대로. OX. X. 와.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대, 이게. 무슨 정? 그렇지. 주무, 돈을 주무로서 승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함으로서 승립한다. 이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해야 뭐다? 오. 이렇게 간다고. 셋다. 지금 아직 책이 그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셋다.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약정함으로 스승님 약정. 자, 그럼 좋다. 그럼 매매는 무슨 약? 빨리.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그때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게 딱 나오면 이제 틀린지 맞는지 알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나 옛날에 뭐 은행에서 대출계에서 갖고 법 까먹고 자네 개뿔이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상식 가지고 문제 푼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공부 안 하고 중개사 합격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지금은. 그럼 여러분은 근데 만약에 이게 문장 안에 딱 들어있잖아 위에 직업함으로써 승립한다 하면 다른 사람은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 하고 다른 거에서 막 틀린 거 찾는다고 못 찾는 거지. 여러분은 딱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 세 개의 뜻을 물을 때는 끝에 뭐가 붙어야 된다? 약정. 그러면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뭐고? 계약의 이행이라는 말을 쓴다.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매매가 아니라 매매는 무슨 약이고 빨리 계약 주고 받는 거는 그렇지 매매 계약의 이행이라고 그런다.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약? 이행.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돼야 시험에 무슨 합격? 추가 합격 이렇게 하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쭉사발 나는 거지. 가르쳐 준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임대차 있잖아, 임대차. 민법에도 임대차 있고, 여기에 특별법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면, 어느 게 오리지널이고, 민법 안에 있는 임대차,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막 뭐 집 사고 팔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집에 새도 살아보고 안 그러면 또 임대도 해보고 하니까 주택임대차는 알고 있거든 대충은. 근데 오리지널 알고 있는 사람 잘 없다. 그럼 공부는 요것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요것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임대차부터 해야지. 무슨 지랄? 오리지널. 그치? 아, 임대차도 또 여러 개 있대 이게. 임대차도 그냥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기타 등등 쭉 많다. 그런 걸 확실하게 이제 구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첫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법과목이 호기심을 가지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 사람은 무슨 합격? 추가 합격. 근데 야 오늘 첫 시간 들었는데 고래 그냥 치가 나는 것 같고 잠만 오는 것 같아 이러면은 공부하기 힘들다. 그냥 편안하게 뭐 하다 몰라도 괜찮다. 몰라도 괜찮은데 아 강의 들어보니까 뭐 하더라 재밌더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딱 한 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뭐 하더라 재밌더라 아 하는 생각만 들면은 무슨 합격? 추가 합격.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 무슨 합격? 초 합격 그냥 공부 합격하는 게 주목적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그다음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부 다 이거 엑스트라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그다음에 그냥 어쨌든 요거 그지 예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러분 그죠? 요 부동산 실 권리자 진짜 권리자 명의는 다른 말로 이름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라? 등기해라. 됐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라? 등기해라 하는 게 실명법.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중개사 하다 보면 중개사가 막 하잖아요. 그지? 중개사를 하면 중개 수수료 받아가지고 밥 먹고 살고 됐습니까? 중개 수수료 받아가 떼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럼 중개사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다? 눈먼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 그
그게 중요하다. 무슨 물건? 그렇지. 눈먼 물건이 나온다. 이게 지금 시세가 예를 들면 뭐 10억인데 갑자기 7억에 나온 게 있다고. 그럼 누가 사면 되노? 내가 사면은 중개사가 사가지고 만약 팔잖아요. 처벌받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노? 동생이나 언니나 야 어? 지금 10억인데 7억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너가 그럼 돈은 누가 내고? 내가 내고.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그렇지. 동생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명의신탁이다 이런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지. 하다가 적발되면은 뭐 받는다? 과징금 벌가금 물고 뭐 받는다? 심지어는 별까지 붙는다고. 뭐까지 붙는다고? 별. 진역 산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나중에 처분하잖아요. 어쨌든 그냥 편하게 들어라. 지금 됐습니다. 어? 어쨌든 그 그렇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지. 되겠습니까?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란다 그걸.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시세 차익이나 안간 뭐 법령의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뭐 무슨 신탁 하면은 명의신탁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해가지고 근데 적발 안 되면 관계없으면 예를 들면 동생 이름으로 했는데 돈은 누가 내고? 동생 이름으로 샀는데 나중에 그 뭐 한 11억에 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동생 이름에서 넘기지만 돈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동생한테 야 너 고마워 해가 1억 주면 되거든. 누가 말썽만 안 부르면 동생. 근데 나중에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럴 때는 뭐 돈은 누가 내고 내가 내고 이름으로 해놨다 명의신탁 하면 찾아올 수는 있다. 있는데 이제 과징금 벌가금 물고 잘못하면 뭐까지도 붙고 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명의신탁 하는 건 많다 적다 세상에 많다. 근데 말썽만 안 부르면 관계없다고 국가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말썽이 났을 때는 이제 이거대로 한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좀 뭐 무슨 신탁 하지 마라. 명의 신탁.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등계를 하는 거하고 네 번째.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러분 그제 가등기 담보 그제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제 여러분 아까 채권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갑은 무슨 자? 채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지 그지? 그럼 계약서 쓰고 돈 빌려줬습니다. 그럼 계약서 왜 쓰노? 계약서. 계약서는 증거. 즉 효력밖에. 계약서 안 써도 계약 승립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은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시험 문제에서 하기로 하였다 합의하였다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안 써도? 그렇지. 근데 밖에서 실제에서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줘야 막 승립했다 하잖아요. 그지? 밖에서는 그러잖아요. 밖에서 그거 필요 없다. 우리 시험에서는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계약서 쓰는 거는 왜 쓰느냐 하면은 뭐 증거. 나중에 나는 한 적이 없다 잡아 뗄 때를 대비해서 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쓰고 돈 빌려줬다고. 근데 이제 돈 갚는 거를 뭐라고 하냐 앞으로 변제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제? 변제. 자 변제 일이 됐다고. 근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 그걸 뭐라노? 채무불이행.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는다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또 재산이 있으면 좋은데 재산도 없다. 그걸 법률용으로 무자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용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짜봐야 똥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짜봐야 똥밖에 없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채권 끝입니다. 그러다가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끝나노? 죽어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채권은 오직 상대방 채무자의 신뢰관계 의지에서 존재하는 관계가 뭐다? 채무다고. 채권이라고.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뭐다? 무자력이다. 그럼 신약용으로 해서 짜봐야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 채권은 목적 달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돈 빌려주고 나면은 누가 약자고? 채권자가 약자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보하냐 하면은 채권자를 보하지 채무자 보호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채무자는 약속만 지키면 된다. 채무자는 계약한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민법은 전부 다 누구를 보하냐 하면은 채권자를 보하고 채무자 보호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그럼 특별법은 누구를 보하냐 하면 채무자를 보호한다고. 자, 근데 그러면 일단 돈 빌려주고 나면은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무자력이다. 그럼 채권은 목적 달성 못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너가 나중에 짜봐야 똥밖에 없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아까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사람은 거짓말 하지만 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물건. 그래서 아까 동산을 맡겨놓고 채권자, 전당포 주인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전당 채권, 물건,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거, 이걸 무슨 건? 질권. 무슨 건? 질권. 그 다음에, 그럼 동산이 아니고,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을 찜 하는 걸, 이걸 저당권이라고 한다.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찜. 표시해 놓는다고. 뭐로? 등기로. 그래서 찜. 이게 무슨 건? 저당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보? 담보. 담보는 다른 말로 보장한다. 뭐로? 물건으로 보장하는 거. 이건 물적 담보. 물적 담보는 자 아까 저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부동산을 찜하고 부동산은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만? 찜, 표시만 해놓는다고. 뭐 해놓는다? 표시 해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저당권. 그러면 요 등기해놓고 채무자나 또는 안 가면 보증인의 물건에 찜 해놓고 등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론상 소유자가 얼마든지 바뀌어도 관계없다. 됐습니까? 채권자는 앞으로 채권 이러면 오직 여러분 제가 오직 반드시 이런 말 쓰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직? 무슨 직? 책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뭐 채권이라고 말 쓴다. 뭐 한 사람한테만? 계약한 사람. 그러면 자 돈은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을에게 빌려줬죠. 그럼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 갚은 관계 없는데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뭐가 바뀌어도 이제 주인이란 말씀 안 되고 소유자 무슨 자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표시해놓은 물건 짐 이게 무슨 건 저당권 그래서 민법에서는 담보가 두 가지가 있다. 동산을 잡아놓으면 무슨 건? 질권. 부동산을 찜 무슨 건? 저당권. 그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계속 좋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질권이나 저당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채권자. 무슨 자? 채권자. 채무자 보호 없대했다 민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채권자. 무슨 자? 채무. 누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가. 그래서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전형담보. 대표적으로 저당권과 무슨 권? 질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근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그지? 담보하면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됐습니까? 계속 응용하더라고. 갑이 을에게 예를 들면 돈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 정상이잖아. 그지? 무슨 권 설정해야 정상? 저당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1억. 근데 집이 얼마냐? 1억 8천이라고.
근데 야 그러지 말고 돈 빌려줄 테니까 너 그 집 아예 금방 물에 넣어. 아예 너 그 집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놔라. 이전해놨다가 돈 갚으면 소유권 복귀, 돈 못 갚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양도담보라는 말씀이다. 무슨 담보? 양도담보. 무슨 건 이전해 놓는다? 소유권.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돈 갚으면 바로 찾아가지 마. 못 갚았을 때는 1억 빌려주고 집값이 얼마냐면 1억 8천짜리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차액 옛날에 언제? 옛날에는 언제는? 옛날에는 차액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언제? 옛날에. 그래서 이 담보라는 것은 아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빨리 채권자. 근데 이런 양도담보는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더라? 채무자. 그래서 특별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를 보호한다. 그게 기본 원칙이면 아까 좀 민법은 누구를 보호? 빨리 채권자. 근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보호? 채무자. 비전형 담보 이런 거. 이런 걸 비전형 담보. 원래는 이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민법에 있는 담보 외에 새로운 비전형 담보. 그래서 요거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말씀이다. 비전형 담보를 규율한다. 예.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를 규율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고. 그래서 요거는 누구를 보한다? 채무자. 그래서 그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그죠? 아파트나 상가 건물, 이런 걸 집합 건물이란 말 쓴다. 무슨 건물?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다섯 개 있다. 그치? 이게 다섯 개인데. 벌써 한 시간 다 됐다. 여러분, 강의하면은 시간은 진짜 잘 갑니다. 그러니까 강사하는 거죠. 안 가면 미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그러면 공부가 잘 되는 거고, 한창 선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하기 싫을 때 있거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시계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다. 미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 첫 시간에 뭐하다? 재밌다 하고 시간 잘 가면은 앞으로 공부 합격할 수 있고, 근데 오늘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힘들어진다. 그게 중요하다. 모든 시간이, 그지? 자, 요건데 여기에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40문제. 40문제 100점인데, 그러면 한 문제 몇 점입니까? 한 문제 2.5지, 그지? 2.5점인데, 여기에 몇 점 맞으면 되냐면은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40문제 중에 극시험 요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민법 85%. 몇 퍼센트? 85%면 몇 문제냐면은 34문제. 특별법 여기 15%. 몇 퍼센트? 15% 몇 문제? 6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개. 여러분, 주택임대차 많아도 몇 개 나온다? 한 개. 아, 이것 때문에. 몇 개? 한 개. 한 개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한 개 나오면 뭐 나오겠노? 구석에 거 나오겠습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내겠습니까? 시스템. 그렇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스템 강조할 겁니다. 무슨 템? 시스템. 그치? 그래서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 실명법, 요거는 사법시험에서도 꼭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가담법 한 개, 집합건물법 한 개, 요렇게 해서 6개 나오고, 그 다음 34개 중에 총칙 몇 개? 10개, 물건 14개, 계약법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칠판은 지우면 안 되겠습니다.